그냥 왁싱 페이퍼로 싸주셨고요. 겉에 이렇게 새까맣죠. 네, 오늘 요 지역에 유명한 뭐죠? 치즈케이크 있다 그래서 하나 사러 출발하기 전에 잠깐 들렸어요. 여기 새까만 치즈케이크거든요. 이거 사러 왔습니다. 치즈는 이제 차에 갖고 탈 수가 없어가지고. 푸아티에서 공연 마치고 하룻밤 잘 보내고요. 다음날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장비 싣고 다음 도시로 이동하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 요 지역에 유명한 뭐죠? 치즈케이크 있다 그래서 하나 사러 출발하기 전에 잠깐 들렸어요. I think it's okay. 오, 치즈 냄새 엄청 진하네요. 패션 브리 냄새였던 거. 아, 저기 있다. 예. 네. 여기 새까만 치즈케이크거든요. 이거 사러 왔습니다. 예. Total fromage. Smells so good inside. 치즈 종류 엄청 많네요. 이쪽 크래프트 치즈 같은 거 다루는 모양이에요. 소규모로 제작하고 안쪽에 향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특이하네요. 근데 치즈는 이제 차에 갖고 탈 수가 없어가지고 뭔가 따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와, 블루 치즈도 다른 종류를 사용했는지 완전히 모양이 다 다르네요. 겉에 이렇게 향신료 같은 게 잔뜩 붙어있는 것도 있고. Oh yeah. I think this is fine for me. Thank you. Have a nice day. 일단 차에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에, 이런 치즈도 있나? 하루 만에 도로가 생겼어요. 자갈을 다시 오늘 방금 깔았나봐요. 근데 이쪽 양생하는지 아직 뭐 짐 꺼낼 수 없다고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짐 싸러 다시 내려가야 돼요. 곰팡이 냄새 엄청 나네요. 네, 위층으로 다 날랐어요. 네, 아래층 전부 비었고요. 6년 만에 온 건데 6년 안에 한 번 더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짐 전부 싣고요. 출발 직전에 잠깐 뭐 마지막 일보러 갔습니다. 지금 뭐 공연 주최자들이나 뭐 친구분들하고 전부 인사하고 헤어졌고요. 저는 좀 전에 사온 이 치즈케이크 한번 먹어보려고 잠깐 카메라 들었어요. 아, 이거 없었으면 뭐 푸아티에서 특별히 한 일이 없었겠네요. 유명한 관광지 다니고 그런 거 빼고요. 이거 이쪽으로 이거는 뭐 치즈케이크라 그래서 뭐랄까 빵가게에서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치즈 전문점에서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빵가게보다 이 공연 주최자가 치즈케이크 치즈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만드는 이 치즈케이크가 훨씬 맛있다 그래서 이쪽 가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뭐 겉에 새카매가지고 모양이 되게 독특하고요. 푸아티의 뭐 전통 지역의 뭐 치즈케이크라 그러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왁싱 페이퍼로 싸주셨고요. 겉에 이렇게 새까맣죠. 아니 근데 진짜로 탄내가 엄청나요. 겉에서 크러스트 겉에 이렇게 다 먹어도 되는 건지 이게 뭐 캐러멜라이징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겉에를 아예 싹 다 태워버렸어요. 시커멓게. 예, 이거는 이게 뭐 뭘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탔습니다. 밑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또 아래쪽에도 거무스름 한데요. 좀 이렇게 좀 보송보송하고 보들보들한 카스텔라 같은데 실제로는 겉에는 약간 딱딱하게 크러스트층 형성된 게 보이고요. 이쪽 끝에 이렇게 파이같이 막듯이 파이같이 뭘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겉엔 파이쉘 쓰고 위에 뚜껑, 아, 위에 같은 거 덮고 아니면은 그 안에다 뭘 필링을 채운 건가 궁금하네요.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예, 이 치즈케이크 이름은 토토 프로마주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잘라볼게요. 예, 오, 엄청 부드럽네요, 안에. 근데 확실히 조금 끝에가 크러스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리고. 오. 보송보송하네요. 이렇게 촉촉하게. 뭐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즈가 꽉 차서 눅눅하게 완전 치즈 위주가 아니라 그냥 치즈가 섞인 빵하고 비슷한 카스텔라랑 비슷한 뭐 그런 류의 뭐랄까 케이크 같은 게 아닌가 싶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딱 예상했던 카스테라인데 달지 않은 카스테라네요. 단맛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단맛이 낮아진 만큼 다른 맛들이 부드러운 뭐 우유 맛이나 산뜻한 그런 향들이 나네요. 가볍게 먹을만한 그런 간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했듯이 이쪽은 또 파이 크러스트를 겉으로 하고 안쪽에 무슨 카스텔라 굽듯이 이런 거를 채워넣고 위에를 다시 덮어가지고 만든 그런 유형의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이쪽에서 뭐 전통적으로 만들고 있는 빵이라 그러니까는 한 번쯤 먹어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게 그 캐러멜, 죄송합니다. 캐러멜 라이징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겉이 새카맣게 탔는데 이게 오히려 안쪽이 또 두껍다 보니까는 이렇게 겉에가 탄 게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스모키한 맛도 같이 겹치는 것 같고 섞여가지고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되게 싱싱해요. 아직 바로 뭐 오늘 새벽에 구워가지고 조금 상온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쪽 대비도 좋고요. 예, 그러면은 푸아티에서의 음식 얘기나 뭐 투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이제 다음 도시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편에 다시 영상을 올릴게요. 만약에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아래쪽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